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식으로 명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영탁입니다.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점심을 먹기에는 늦고 저녁을 네. 먹기에는 이른 시간이에요. 네, 그게 제가 오늘 이렇게 원래 긴장하는 편이 아닌데 지금 식사 때도 모르고 이런 질문을 드렸네요. 맞아요. 네. 지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번 미니 앨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난 그 정규 2집 홈 앨범 이후에 1년 1개월 만에 네.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2024년 네. 2월경에 그 앵콜 콘서트를 끝냈고요. 아, 콘서트 했죠. 네. 앵콜 콘서트를 끝내고, 아, 이제 음악적인 좀 영감을 받고자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여행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곡작업들 하고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또 미니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순간이 맞습니다. 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미니 앨범 슈퍼슈퍼인데 네? 무엇보다도 오늘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게요. 기자님들, 영탁 씨가 데뷔 19년 만에 이렇게 미디어 쇼케이스, 기자님들을 모셔서 하는 쇼케이스가 생애 첫 쇼케이스라고 합니다. 지금 정말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막 흐를 것 같고 감회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그게 제가 쇼케이스 일정이 잡히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쇼케이스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 그래 쇼케이스 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무대하고 인사드리면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되게 덤덤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 5분 전부터 이게 너무 떨리죠? 5분 전부터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생소하네. 그래서 오늘 기자님들하고 어떻게 좀 재밌게 얘기들을 또 제가 제 얘기를 또 전달하고 누나랑 이런 시간을 잘 보내야 되나 약간 고민 아닌 고민을 또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도 내 생애 첫 쇼케이스니 그래도 긴장되더라도 잘 한번 이끌어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영탁 씨가 이렇게 정말 개구지기도 하고 네.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정말 그 낯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19년 만에 미디어 쇼케이스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기자님들 지금 바쁘신 거 알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님들 박수 처음 받아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어떤 모습 보이겠다? 글쎄요. 영탁이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호흡할 때 주는 에너지는 또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느낌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스크린 너머에 저는 늘 텐션이 막 이렇게 올라있잖아요. 근데 좀 더 인간적인, 조금 더 진솔한 영탁의 모습을 느끼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박영탁의 모습 이제 보여주실 텐데요. 조금 전에 기자님들의 애정어린 눈빛 다 보셨죠? 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걱정 마시고 오늘 19년 만에 하는 첫 쇼케이스 잘 마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토타임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마이크를 스태프께 전달해 주시고요. 이제 영탁씨 중앙에 서셔서요. 그동안 이런 포토타임은 많이 해봤죠? 네, 좋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폼 미쳤다. 네, 아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에 지금 우리 포토 기자님들께서 많이 와주셨어요. 뒤쪽에 미디어 관계자분들도 많이 와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슈퍼슈퍼 동작도 좀 해주고 계시고 이게 이번에 시그니처인가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 상태로 좋아요. 이번에 앨범 그 타이틀이잖아. 그리고 타이틀곡 제목 슈퍼슈퍼에 맞는 포즈. 자 이제 그러면 그 트로트계의 아이돌다운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요즘 유행하는 뭐 하트도 주고 볼콕이 요즘도 이게 그쵸 다시 왔어요. 볼콕 가볼게요. 아 좋아요. 볼보의 볼콕 하나하나 이겨내야 돼요. 자
정면 아래. 네. 네, 아래쪽 봐주시고요. 사진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네네. 뒤쪽도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시선. 어, 좋습니다. 왼쪽,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네요, 굳이. 자, 왼쪽도, 왼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정면 아래쪽 다시 한번. 왜냐면 오늘은 영탁 씨의 무대이기 때문에 포토타임이 본인밖에 없어요. 네. 이거 안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영탁 씨? 좋아요. 어려운 길을 또 가고 있는. 자, 2초간은 머물러줘야 돼요. 그래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다리 드는 거는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예, 그쪽으로 또 보고. 반대쪽 팔을. 좋습니다. 오늘 다채로운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슈퍼 슈퍼 파이팅!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포토타임을 지켜볼 때랑 직접 봤을 때랑 느낌이 다르죠.